다음은 게임 내에 있는 주요 온라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플레이어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친분 혹은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태그팀 챔피언에 도전할 종류를 찾거나 자신에게 악질적인 부상을 입힌 라이벌 플레이어 경기에 난입하여 복수하는 등 다른 플레이어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게임을 플레이해 나가게 됩니다. 우호도가 높을수록 혹은 적대감이 높을수록 플레이어는 동료 혹은 원수와 함께 스페셜 매치를 즐기게 됩니다. 우호도가 높은 친구와 함께 태그팀을 결성하여 태그팀 챔피언에 도전할 수가 있고 적대감이 높은 원수와 매우 위험하고 무자비한 철창 매치에서 피할 수 없는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WWE 스맥다운의 로우 온라인은 이러한 사용자 간의 관계를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WWE 스맥다운의 로우 온라인은 1대1 대전 경험보다는 팀플레이 경험을 위해 태그팀과 스테이블팀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태그팀 같은 경우 일단 MMORPG에서 파티 개념으로 제공될 예정이고 스테이블팀 같은 경우에는 길드 개념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태그팀 기능은 플레이어에게 우호도가 높은 친구 또는 즉석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태그팀을 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스테이블팀 기능은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고유의 로고와 명칭을 가진 대규모 패거리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태그팀 매치에서는 다른 매치에서는 볼 수 없는 태그팀 전용 레슬링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동료가 태그 터치를 하기 전까지 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 태그 스테이지에서 동료를 돕거나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게 됩니다. 스테이블 팀을 결성한 경우 최대 4명의 동료와 함께 스테이블 팀 전용 매치인 엘리미네이션 매치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미네이션 매치는 상대 팀 멤버를 한 명씩 핀폴 혹은 기브업으로 아웃시켜 팀의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싸우게 되는 예측 불허의 진땀나는 혈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WWE 스맥다운의 로우 온라인은 이와 같이 태그팀 매치와 스테이블팀 매치를 통해 팀플레이 본연의 재미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